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그도 한때는 많은 친구가 있었고 그의 낙천적인 성격과 재미있는 말솜씨 덕분에 언제나 사람들은 그를 먼저 찾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연휴 때문인지 언젠가부터 하나 둘씩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하더니만 지금은 어딜 가나 늘 혼자입니다. 친구도 자식도 그의 곁에 오기를 꺼립니다. 생각하는 습관을 잘못 들이면 아무도 좋아할 사람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더욱 조심해야 할 것이 바른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인데 혹시라도 우리 자신이 모두가 싫어하는 사람들의 그 패턴 그대로 생각하고 있진 않은지 늘 경계하고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신과 전문의들이 정리한 모두가 싫어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생각 패턴에 대해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이고, 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도 싫고 진저리가 나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스스로 고독을 즐기는 것과 다른 사람들이 꺼려하고 멀리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죠. 도대체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가졌길래 사람들이 절레절레 고개를 저으며 떠날까요?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한결같이 싫어하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겠습니다. 생각을 삐뚤어 하는 버릇 때문인데 대체 어떻게 하는지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그 삐뚤어진 생각 패턴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싫어하는 사람이 하는 생각 패턴. 첫 번째, 성급하게 단정 짓는다. 성급하게 단정 짓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즐겨 쓰는 말이 있는데 바로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는 말이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너는 항상, 너는 늘 이렇게 시작하는 말로 한 번의 실수가 전체가 되어버리게 말을 바꿔버립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성향을 성급한 일반화라고 말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패턴을 가진 사람이 보이는 좀 더 심각한 증상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상대가 전화를 안 받거나 뭐 또 카톡에 즉시 답변을 하지 않으면 자신을 무시한다, 버릇없다, 일부러 나를 씹기로 작정했다는 듯 그렇게 단정 짓습니다. 모두가 싫어하는 사람이 하는 생각 패턴 두 번째, 망상과 측측으로 사람을 잡는다. 창의력은 사람을 살리고 지구를 구하기도 하지만 망상과 추측은 반대로 사람을 잡습니다. 의처증, 의부증이 망상과 추측이 극도로 달했을 때 보이는 대표적인 증세이고 병으로 발전하는 경우죠.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과도한 걱정과 부정적인 생각에 휩싸인 사람들은 밑도 끝도 없이 나쁜 결론을 내리고 불안을 증폭시킵니다. 그냥 가치 좀 있노라면 근거도 없이 사람을 의심하기도 하고 자꾸 불안한 얘기를 꺼내니 마음을 졸이지 않을 수 없게 만듭니다. 아휴,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명이 줄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싫어하는 사람이 하는 생각 패턴 세 번째, 낙인을 찍는다. 한두 번의 모습을 보고 상대방을 특정 짓고 서슴없이 낙인 찍기를 해서 다른 사람들조차도 편견을 갖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유, 쟤는 싸가지가 없다느니, 쟤는 선배 알기를 아주 개똥만큼도 생각지 않는다더라 하는 말들을 하죠. 낙인 찍기를 즐겨하는 사람치고 상대방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또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시간과 애정을 갖고 좀 더 지켜보고 가까이 대하면서 대화도 나눠보면 오해가 풀 텐데 말이죠. 그런 건 또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상대를 제대로 알 기회조차 없는 거죠. 모두가 싫어하는 사람이 하는 생각 패턴 네 번째, 항상 나쁜 쪽으로만 생각한다. 우리 머릿속에는 필터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내용을 필터로 걸러내서 가급적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마음을 밝게 유지할 수 있는 말을 하려는 습성이 있는 반면 부정적인 사람은 무슨 얘기를 듣더라도 또 어떤 일을 하게 되더라도 좋은 여지들은 다 필터로 걸러내고 나쁜 것들만 남겨서 부정적으로 해석합니다. 모두들 좋아라 기뻐하는데 밑도 끝도 없이 재수없는 소리를 하던지
시작도 안 했는데 걱정에 걱정을 하면서 초를 칩니다. 모두가 싫어하는 사람이 하는 성격 패턴 다섯 번째, 마지막, 모든 것을 흑백으로 나눈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세상을 총천연색 그대로 보지 못하고 흑백 TV 보듯 흑과 백 두 색깔로만 바라봅니다. 생명도 아주 지독한 생명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오로지 이거냐 저거냐, 이쪽 편이냐 저쪽 편이냐, 예스냐 노냐로만 묻고 답해야 하는 이분법적 사고는 부정적인 사람들이 보이는 가장 대표적인 생각 패턴입니다. 한번 실수하면 영원히 바보가 되고 한번 실패하면 평생 실패자로 여깁니다. 완벽하지 않으면 안하니만 못한 것이고 또 한번 눈밖에 난 상대방은 뭘 하든 계속 미워만 하는 것도 이분법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다채롭고 아름다운 세상 있는 그대로 총천연색으로 보시자고요. 생각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만사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패턴을 심리학에서는 인지 오류라고 하는데 무슨 일이든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지 오류를 하게 되면 자신은 늘 불안하고 우울감에 빠져나오지 못하게 돼서 결국에는 우울증에 걸리게 됩니다. 자꾸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나쁜 쪽으로만 시선이 간다면 이 생각 패턴이 내 머리에서 자리 잡기 전에 의식적으로 밝은 쪽을 바라보기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안 그러면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게 될 수도 있어요.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세상의 밝은 면만 바라보며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 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